금지야. 너 스위치 썼어? 스위치? 어, 스위치 아직 안 썼어. 너 타이머 했어? 타이머 지금 거의 했어. 타이머 할 때 스위치 안 써? 타이머 할 때 스위치 안 써. 버튼만 써. 어떻게 하게? 쉼터 하나 버렸어. 그러니까 라이트를 하나 버렸다. 어, 라이트 하나 버렸어. 그래, 두 개의 버튼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스타트, 스탑. 어? 스타트랑 스탑 버튼 필요한 거 아니야? 스타트랑 스탑 버튼? 업다운 중에 하나 또 버렸어. 아, 타이머가 스탑도 있어야 되나? 멈춰야지. 멈추는 건 펑펑펑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면 되잖아. 그냥 타이머 하다가 아,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멈췄다가 다시 멈춤 풀면 다시 가고. 업다운 중에서 다운이 보통 필요 없으니까 다운을 그래서 스탑을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스탑 기능은 아예 안 쓰려고. 아, 그래? 어, 그거 버리려고. 그냥 영영 되면 자동으로 딱 멈춘 그것만. 난 그걸 넣어서 이제 스테이트 머신 넣었단 말이야. 아. 스탑 상태, 스타트 상태, 그 끝난 상태. 근데 왜 안 되지? 여기를 올렸으니까 레프트 라이트 업다운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설정을 잘못해놨구나. 어 바꿔줬어. 근데 이제 여기가 레프트. 근데 그건 그거 아니야? 그 신호를 발생하는 저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저 이렇게 내린 다음에 신호를 내리고 리셋? 내리고 뭐 발사하는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스타트가 1일 때라고 해놨어. 그럼 그게 필요 없다. 우리 유아트 할 때는 그거 하고 눌렀잖아. 아, 맞네. 근데 아까는 이거 올렸다 내리니까 레프트 가더라고. 네가 설정한 적 있어? 어, 그럼 되나 보네. 가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안 나지? 7시 반에 직가가지고 7시 반에 일할 때 진짜잖아. 내놔.